그러고 그다음에 오전은 집에서 원고 쓰고 집을 점심을 먹고 나가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서 오후에는 한 4-5시간 카페에 있다가 또 저녁 때면 배고프니까 네.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샘 작업, 야근 작업은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건강 말씀하시면서 네. 약간 직업병 말씀하셨잖아요. 네. 약간 목이나 어깨 같은 것들. 네. 그럼 이제 이 웹소설 작가 이제 웹소설 작가분을 제가 처음 만나가지고 네. 솔직히 하루 일과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 네네네. 뭐 하루 일과 어떻게 되세요? 아침 딱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단? 원래 베이비가 없을 때는 네. 아기가 없을 때는 새벽 작업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5시 반, 6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초반에 좀 원고다운 문구를 만들면 네. 하루가 그냥 놀아도 될 것 같은 네. 그 편안함으로 있었다면 네. 요새는 베이비가 있기 때문에 뭐 일찍 일어나면은 제 베이비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거 아니야? 어디서 들린 것 같은데? 네. 이런 불안해하면서 쓰거나 혹은 그냥 베이비 일어나서 등원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글 쓰거나 네. 네. 방금 밀어내는 게 잘 다녀와. 네. 네, 그러고 그다음에 오전은 집에서 원고 쓰고 집을 점심을 먹고 나가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서 오후에는 한 4-5시간 카페에 있다가 또 저녁 때면 배고프니까 네.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샘 작업, 야근 네. 작업을 절대 안 합니다. 그 이제 아까 뭐 이제 건강 말씀하시면서 네. 약간 직업병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약간 목이나 어깨 같은 것들. 네. 그럼 이제 이 웹소설 작가로 살아가는 네. 삶의 만족도랄까? 네. 어떠세요? 최근에 드라마를 끝내고 다시 웹소설로 온 기분은 1000% 행복. 너무 행복. 너무 잘 써져. 네. 우와 이렇게 잘 써지다니. 네. 우와 막 달려가고 네. 막. 네. 와. 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냈잖아요. 네. 그게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글 쓰는 방법 자체를 저 머릿속에서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강의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리를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책으로 만들기 위해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저도 제 스스로 그게 약간 한번 집대성이 된 거예요. 글 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두도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2의 끝판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에피소드가 다 설계되어 있고 예를 들어 웹소설 100화가 있으면 시작 전에 7, 80개 엔딩이 이미 정해질 정도로 네. 빡세게 기획을 해놓고 쓰는 방식인데 그거를 한번 책을 쓰면서 집대성을 하고 다시 제 거를 쓰려고 하니까 그때 되게 편해진 것도 있어요. 구조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해놓으면서 그냥 근데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행복한 네, 그냥 쓰는 과정이 행복한 거여서 예, 꼭 뭐 이게 무조건 대박 날 것이다 라는 보장은 저 또한 없습니다. 작가님은 어쨌거나 근데 인지도가 이제 쌓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뭐 이 작가의 작품을 네. 약간 믿고 본다 이런 것도 웹소설계에 네. 많은가요?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네. 좀 통통 튀는 로맨스에선 좀 통통 튀는 스타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 작가님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해요라고 좀 고정적인 팬층이 네. 있다면 그럼 댓글 보면 진짜 반갑죠. 네, 뭐부터 본 독자예요 이러면은 마음이 아주 푸짐하죠. 그 작가님 이제 그 네. 작가님 학원에서도 그 드라마 네. 작가 그 배우셨고 아, 예. 그다음 이제 클래스 원으로서 지금 웹소설 가르치고 예. 계시잖아요. 예. 그 웹소설 작가가 되는 게 이런 교육이 없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당연히 네. 만약에 네. 교육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들으신 분보다 웹소설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현지를 훨씬 더 많이 하신 분이 더 잘 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웹소설은. 근데 막 공부로만 오로지 요거 네.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번 책에도 뭐 그런 네. 내용이 있지만 네. 그럼 웹소설을 내가 뭐 강의를 듣든 이번에 쓰신 책을 통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배우는 걸까요? 그렇게 예를 들어 제가 뭐 웹소설을 뭐 수만 편 읽었어요. 그래서 웹소설 달인이 됐고 뭐 하면 100만원씩 1000만원씩 받았어. 그래서 너무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나도 써볼 네. 수 있을 것 같아. 네. 뭐 쉽게 쓰는 것 같네. 네. 라고 해서 한 5편 써보면 거기서부터 막히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무슨 말씀을 읽고 있지? 시작은 원래 하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그쵸. 처음에 시작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 했는데 내가 기승전결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중간 생각해 놓은 것도 없고 캐릭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짜놓은 것도 없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임기응변으로 100화, 200화, 300화 가면
보면 그것도 천재야. 그리고 감이 너무 좋아서 또 많이 읽어서 그 구조가 아예 자기 머릿속에 체화되어 있어서 아 지금쯤 클라이막스 가야지, 지금쯤 엔딩 가야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재능 있는 글쓰기 방법이지만 막막해요. 5화 쓰고도 막막하고 5화마다 그러면 100화 200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강의나 이런 좀 공부를 하고 들으신다면 그렇게 막히지 않게 미리 좀 이정표를 설계하는 방법을 알고 가신다면 괴롭진 않죠. 그래서 의외로 한번 써보셨다 좌절하시는 분들이 강의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저도 이번에 쓰신 작가님 책을 읽었잖아요. 아, 예. 정말 그 체계적으로 잘 써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써봤다가 실패했다고 하면은 막힌 부분이니까 뚫릴 것 같아요. 그 제가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되게 쉽게 잘 쓰셨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웹소설의 시장 분위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항상 여쭤보는 사람들이 저도 물어보는 게 유튜브 얼마 벌어요? 유튜브 뭐 어떠냐 분위기가 레드오션 이런 거 많이 지금 봤거든요. 아, 저는 이제 웹소설 모르니까 그런 게 궁금해요. 피가 튀기는 레드오션 그 자체 그냥 뭐 피바다? 네. 유튜버도 피바다 아닙니까? 아, 그 유튜브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맞아. 뭐 유튜브도 잘 보는 사람 잘 벌고 아닌 사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웹소설 역시. 잘 보는 사람은 뭐 부! 못한 사람은 빈! 그래서 빈익빈 구입부가 너무 큰 시장이고 사실 창작계에서 웹툰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좀 갈려요. 뭐 작곡을 하시더라도 뭐 스타 작곡가는 부! 그쵸, 그쵸. 예, 빈! 이렇게 가듯이 사실 창작계라는 건 정해진 돈도 없고 정해진 누가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잘 되었을 때 부로 가면 행복한 삶 빈으로 갈 땐 언제쯤 내가 터질까 하면서 조바심 내는 그런 삶은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웹소설은 그러니까 내가 한 편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 작가, 무명 작가 올렸어요. 네. 조회수 몇 나와요? 조회수 막 5 나온 거야. 5 나왔는데 이미 게시판에 넘어가가지고 네 글을 내가 찾을 수도 없어. 내가 내 글 찾으려면 벌써 막 5페이지 가야 돼. 거기서 멘탈이 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죠. 내가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이 시장에서 와 이거를 뭐 내가 100편씩 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답답한 일이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데뷔 작가가 됐어요. 데뷔 작가가 돼서 뭐 플랫폼에서 혹은 출판사에서 아 작가님 다음 거 그럼 차기작 60화 써오세요. 60화요. 60화 보면 이제 하얀 벽을 보면서 이제 60화를 써야 되는 건데 아 그럼 차라리 아 조회수 뭐라도 나와서 누구라도 읽는 기분이 나왔던 건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둘 다 상당히 좀 외로운 일이죠. 60화 80화를 또 혼자 써내가야 된다는 게 독자 랑 호흡하면서 이제 연재 분위기 보면서 쓰는 것도 피가 말라요. 네, 막 이렇게 막 하나하나 막 뭐 아플이라면 아플 혹은 뭐 글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잡아주시는 댓글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멘탈을 챙겨가면서 연재를 하는 것 또한 또 피가 마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5가 나오고 그렇게 뒤로 밀려나간다고 하면은 작품이 좀 뭐랄까 주목을 받는 뭐 그런 포인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만약에 뭐 천 중에 한 작품이 살아남아서 뭐 베스트 리그에 걸린다거나 뭐 그렇게 가면 또 정식 연재로 갈 수 있는 아주 그냥 거의 뭐 후궁 아닌 거 세자빈 간택 같은 그런 아주 힘든 단계가 있기는 한데 저는 그거를 삶의 목표로 둔다거나 혹은 내가 공모전 당선해서 대상탈이 이거를 목표로 둔다기보다는 조회수가 5가 나오더라도 한 25화까지는 꾸준히 집필을 하기를 추천드려요. 조회수 5에 댓글 빵 혹은 갑자기 뭐 된 댓글도 막 힘 빠지게 하는 댓글이 있더라도 만약에 25화가 쭉 모아봤을 때 괜찮아. 남들은 모르더라도 게시판에선 묻히더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적극적으로 웹소설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시면 그래도 시장성이 있네, 흥행성이 있네, 대중성이 있네 하는 작품은 알아보고 계약하자고 해요. 계약하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유료 연재라 그래서 프로모션을 붙여가지고 플랫폼에 조금 제대로 걸릴 수 있게 되면 사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읽어주는 곳에서 승부가 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회수 5 나오라고 해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소설이라는 분야가 되게 주제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고 정말 시대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제 뜨는 소설, 그러니까 주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소설에 뭐 공통점 이런 거 있나요?
뭐 법칙? 뭐 그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 뭐 전 남편과 재혼을 하는 게 네. 너무 트렌드여서 네. 그럼 와, 다 그랬다가 좀 맞선을 봐야 돼. 네. 모두가 맞선을 사내 맞선 뭐 이런 식으로 뭐 쭉 맞선을 본다거나 네. 혹은 뭐 이제 공장님과 네, 네. 혹은 뭐 폭군 황제와 네, 네. 뭐 집착권 이렇게 네. 좀 트렌드가 있는 편이어서 그거를 아무래도 반영을 안 할 수는 없죠. 뭐 그다음에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나야 돼 무조건. 내가 회귀했다 네, 다시 깨어나야 네, 네, 돼. 네, 네. 네, 세상 다시 살아야 네, 돼. 네. 군대 다시 갔다 와야 돼. 이런 좀 공식들이 있어서 그런 코드들은 소설 다독으로 인해서 아. 좀 자기가 체화시키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방금 설명해 주신 게 뭐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막 네. 트렌드가 불었다 그럼 막 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뭐 재벌집 아들에 대한 웹소설이 네. 막 홍수가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따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그거라도 만약에 트렌드를 전혀 잡지 못해서 네. 정말 그냥 섬 같은 네. 걸 썼어. 네. 물론 저도 기획하는 작품 중에는 트렌드를 굳이 반영하지 않은 작품도 네. 있습니다만 네. 그냥 웹소설로만 주목받으라고 하면은 재벌이 들어가 있으면은 한번 클릭해 볼 걸 아무것도 없다면은 너무 또 스쳐 지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냥 아무도 작품을 냈는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몇 번 하기는 또 너무 또 리스크죠. 막 100화씩 200화 300화 이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고 도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트렌드도 파악하려면 또 웹소설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고 뭐 마법 가문을 하든 마법 네. 아카데미를 차리든 네. 입학을 하든 네. 네. 재혼을 하든 또 파혼을 하든 그렇게 코드들이 있고 그 이제 웹소설 작가를 이제 하시려는 분이 아마 작가님 책이나 작가님의 그 영상을 볼 텐데 웹소설 작가를 다 추천하세요? 추천하는 이유와 비추하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추천하는 이유는 저작권 수익. 일을 안 해도 돈을 뭐 이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남들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타는데 그러지 않고 연금을 탄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래요. 매달 받다 보면 그것도 둔감해져요.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 사치스러운 얘기예요. 일을 전혀 안 하고 내가 예를 들어 뭐 놀고 있는데 그냥 몇백씩 받으면서 그게 둔감해졌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재수없는 얘기고 네. 그렇게 저작권 수입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진짜 너무 그러니까 근데 창작자가 계속 창작만 하고 하면은 고갈되게 마련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쉴 동안에는 그 저작권 수입으로 조금 뭐 도수지를 받고 네. 네, 뭐 정형외과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그걸 추천드리고 네. 그다음에 추천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도수치료 정형외과. 근데 만약에 자기가 체력이 너무 좋고 네.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서 좀 자세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도 잘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노동은 괜찮다라고 하면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체력 관리는 거의 꾹 안고 그냥 내가 웹소설 이번 한 편 쓰고 죽어서 묻어서 없어지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히 쓰려면 체력을 항상 비축해두고 가셔라. 헬창이시라면 도전하시라. 건강하시다면 도전하셔라. 네.